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충북과 인접한 지역에서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충청북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이틀 연속 1,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북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인 대전과 충남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5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뚜렷한 확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41%가 타 지역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주에서는 대전 확진자가 다녀간 서원구현 식당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식당 관련 검사자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자 충청북도는 오는 25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0여 명 규모의 점검단을 구성하고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지도할 방침입니다.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밀집 지역에서 만약에 위반 사례가 생긴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아침 청주 야구장에서는 200여 명 규모의 이슬람 종교 행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사전에 PCR 검사를 받게 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규수입니다. 충주시청 옥상에서 집단 투신하겠다는 나이트월드 투자자들의 예고에 어제 충주시청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극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투신이 예고된 어제 오후 2시 충주시청 앞.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목에 밧줄을 맨 채 절규합니다. 저는 집 들고 다 이렇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오세요 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충주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과 건강까지 잃었지만 충주시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피해를 주고 이래면서도 남을 날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시청으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몸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충주시는 시청사 출입구와 지하 주차장 등을 전면 폐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와 에어매트를 배치했습니다. 온종일 저지선을 뚫고 막기 위한 극렬한 몸싸움이 지속됐지만 다행히 극단적 선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투자 실패의 책임을 시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물 철거를 진행해 세계무술공원을 정상화하고 억지 주장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투신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격한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7개월째 공석인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공모에 도전해 결과를 기다려온 신청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모순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청주, 서원구 등 전국 24곳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새 위원장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와 최영준 변호사 등 2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더니 최근 당협위원장 재공모가 결정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직전 당협위원장은 응모할 수 없다는 당초 제한조항을 삭제해 최현호 전 위원장도 응모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응모할 생각이고요. 지역발전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애타게 기다려온 1차 응모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을 보면 제1야당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총선에 여러 차례 낙선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서 사퇴시킨 뒤 응모까지 막아놓고선 이제와 다시 길을 열어준 것은 스스로 원칙을 뒤집은 것이란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월 1차 공모에서 실제로는 새 당협위원장을 낙점해놓고도 당내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해 결정이 미뤄졌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자체가 30대 이준석 대표를 파격 선출하고 쇄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당의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이 논란 없이 명쾌한 결말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혈액 수급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학생, 군인들의 단체 헌혈이 참 고마운데요. 때이른 폭염에 꼼짝하기 싫었던 어제 청주여고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단체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여고 학생들이 혈액버스 두 대에 3, 3, 5, 5 나눠 오릅니다. 간단한 건강체크를 받고 주저없이 팔뚝을 걷고 헌혈을 시작합니다. 고3 수험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들이 막 피 뿜는, 피가 빠져나오는 느낌 난다고 했었는데 딱히 느낌 안 나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뜻깊은 기부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저희 청주여고의 헌혈활동으로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예비혈액은 4.2일치. 보통 혈액 보유분이 5일치 이상이면 수급이 원활하다고 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단계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로 단체 헌혈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의 자발적인 동참은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일입니다.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웃사랑을 좀 동참하자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헌혈을. 헌혈은 구호가 아닌 실천. 단체 헌혈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두 차례 단체 헌혈에 나선다고 홍보했지만 전체 직원 400여 명 가운데 48명만이 동참했습니다. 단체 헌혈 실천력에 있어서만큼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는 갈 곳 없고 볼 것도 없어 속칭 노잼 도시로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청주시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수암골 등을 돌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관광 박람회와 온라인 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명 인플루언서가 북원을 거쳐 지난해 개장한 초정 행궁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초정약수의 신통한 효능과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행궁에 얽힌 이야기도 풀어냅니다. 네, 지금 세종대왕이 그 한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여기서 마무리를 했다. 휴대폰을 통한 랜선 방송은 두 달 뒤 세계 최대의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제조창에서도 계속됩니다. 담배를 생산하던 낡은 건물이 문화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과정이 중국인들의 흥미를 끕니다. 영화 촬영지와 카페 거리가 있는 수암골과 육거리 전통시장 등 네 곳을 소개한 첫 청주 관광 라이브 방송은 중국의 여행 정보 플랫폼인 마펑어를 통해 16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我比较喜欢秀园洞这个地方，因为在那里拍了很多韩剧，然后还有普通的楼房跟壁画结合，就形成非常有魅力的地方。 청주시가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객을 청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현지의 SNS 채널과 유튜브, 여행 전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의류와 청년, 문화 교류를 관광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로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청주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이 서울로 곧장 가버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의 지역성이 담긴 개성 넘치는 소품샵이 청주시 가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 굿즈에 충청도 사투리 유를 붙여 상호를 정한 청년 문화상점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청년 작가 신서연 씨가 엽서용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합니다. 상당산성과 철당간 등 모두 청주의 명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그 관광지로만 그냥 알고 계시는 것보다 그거를 캐릭터화 시켜서 좀 더 그 기록에 남기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의 지역 청년 브랜드 15곳이 직접 만든 개성 넘치는 제품 4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자리 잡은 청주시 지역 굿즈 플랫폼 굿즈입니다. 첫 오프라인 청년 문화상점으로 가방, 문구류 등 지역성을 갖춘 소품들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또 청주를 방문하시거나 밖으로 나가는 청주 분들도. 청주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작적인 것까지 합쳐져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공간도 맺히고 또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길도 맞추고 또 청주에 대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는. 청년 작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단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을 정기 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본 뒤 세종시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특히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후 첫 공급으로 관심을 모은 6-3 생활권 L1 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발표됩니다. 특화 설계를 통해 44개 타입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 등 일반 특별공급 244세대 외에 나머지 1,100여 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앞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균 분양가격 상한 금액을 1,25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 대비 0.08%포인트 하락하며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단기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으로 옮겨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받은 음성군의 한 청소업체와 관련해 보복성 괴롭힘과 갑질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공익 제보를 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노동자 보호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대해 음성군은 공무원 한 명을 해당 업체에 상근시키며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채용 면접을 받던 업체를 다시 찾아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의 한 물류업체 운전기사 채용 면접을 본 A씨는 해당 업체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이후 5차례에 걸쳐 7,200여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청주 25도, 충주 22도, 옥천 2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3도 등 30도에서 33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말 휴일에도 폭염, 소나기가 지속되며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